다른 여러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여러 왕들을 통해서 면면이 계승 발전되어 왔다. 특히 조선왕조 궁중 음식은 이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개성의 고려왕조의 전통을 이어서 조선왕조의 궁중 음식으로 정립하게 됐다. 국가에서는 궁중 음식의 보존을 목적으로 1971년 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했다. 현재의 기능 보유자인 황혜성 교수는 조선시대 고정 순정을 모시던 마지막 주방 상궁인 한희순 상궁과 낙선제 소주방에 근무하던 고정 순정 윤비 시대로 이어지는 상궁들로부터 조선시대 궁중 음식의 조리 기술 상차림, 기명 사용법, 음식 예법 등을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덕수궁마마 고종황제 때 한희순 상궁이 입궁해서 윤비마마 승하하실 때까지 낙선제에서 만드시던 그 궁중의 음식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겁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으신 연세가 81세나 돼서 대단히 서럽지만 다음 해에 그후로는 별세하시고 내가 그 뒤를 이어서 2대가 되었습니다. 궁중음식이라는 것은 조선조에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전부터 한국에는 왕이 정치를 하고 궁중의 특별한 그 손들이 주방상궁이나 대령숙수들이 전수한 음식들이 500년을 내려와서 낙선제 윤비마마에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산물이 있어서 또 그 좋은 산물들이 궁중으로 많이 진상이 돼서 그것을 그 대령 숙수나 주방 상궁들이 좋은 조리법을 물론 만들어냈겠다고 볼 수도 있고 옛날부터 전수되던 것을 재현해서 좋은 음식으로 다듬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음식은 오이선이다. 재료는 오이, 쇠고기, 버섯 등이다.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고 불린 표고도 가늘게 채 썬다. 오이는 칼집을 넣어 소금으로 절인다. 쇠고기와 표고는 갖은 양념으로 묻혀서 볶아식힌다. 오이는 세 군데 칼집 낸다. 칼집 낸 오이 사이사이에 계란 황백지단과 쇠고기와 버섯 등을 세 군데로 끼워 넣고 그릇에 담는다.
초, 꿀, 소금으로 만든 천물을 골고루 뿌린다. 방평치는 특히 봄철의 음식으로 신선한 녹두묵에 채소를 곁들여 만든 것으로 녹두묵무침이 별호이다.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양념하여 볶는다. 푸른색은 미나리, 흰색은 숙주, 검은색은 기물 준비한다. 묵은 길쭉하게 친다. 양념장은 간장, 참기름, 식초 등으로 만든다. 준비된 묵, 숙주, 미나리, 쇠고기 등을 찬 그릇에 담고 양념 초장으로 살살 무친다. 양념에 무친 다음 그릇에 담고 나서 고명으로는 계란지단, 김 등을 고명으로 얹는다. 고명은 오색을 쓰는 법이다. 화양적은 도라지, 표고, 당근, 오이, 쇠고기 등을 꼬치에 끼워서 만드는 음식이다. 채소도 모두 같은 크기로 썬다. 쇠고기는 젓감처럼 넓게 썰어 칼질을 하고 양념을 하여 넣는다. 도라지, 당근 등의 재료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건져낸다. 오이 절인 것은 헝겊으로 짜서 물기를 빼고 기름에 볶는다. 삶아서 건져낸 도라지 당근도 소금과 기름으로 무쳐서 볶는다.
양념에 재워둔 살구기석을 번철에 잘 구워서 도라지, 오이 등 채소와 같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 오이, 당근, 도라지, 계란, 버섯, 쇠고기 등을 색을 맞추어 담아 놓는다. 재료를 끼울 꼬치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준비된 재료들을 한 꼬치마다 색깔에 알맞게 꿰인다. 끼운 후 가장자리를 칼질해서 그릇에 담는다. 그 위에 잣가루를 골고루 묻혀 맛과 모양을 낸다. 섭산적은 다진 쇠고기에 두부를 섞어 양념하여 불에 굽는 음식이다. 두부는 물을 짜서 잘 으깨 부드럽게 다진 쇠고기와 섞는다. 쇠고기와 두부에 들어갈 양념은 간장, 파, 마늘 다진 것,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등이다. 양념은 골고루 잘 섞은 다음 반듯하게 모양을 만든다. 한지에 물을 바른 후 준비한 재료를 그 위에 놓는다. 이렇게 한지 위에 올려놓고 고기를 굽게 되면 고기가 타지 않고 고기의 국물이 불 위에 흐르지 않아 연기도 안 나고 맛이 좋아진다. 섭산적은 쇠고기 구이의 한 가지로 연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노인들이 특히 즐기시는 음식이다. 다음은 홍합초다. 홍합은 깨끗하게 다듬고 물에 씻어 준비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장만한 홍합은 맹물에 데쳐 건진다.
된장에 물을 타고 꿀, 생강, 파, 후춧가루, 마늘 등을 섞은 물에 데친 홍합을 넣고 같이 끓인다. 자직자직하면 참기름을 넣고 생강, 녹말을 물에 풀어 빨리 섞어 간장물이 모두 홍합에 묻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잣가루를 뿌린다. 다음은 구절판이다. 당근을 채 썰어 소금물에 데치고 오이는 채 썰어 소금으로 살짝 절여 물기를 짠다. 다음은 밀전병 부치기다. 밀전병은 8가지 맛 있는 것, 당근, 오이, 표고, 서기, 숙주나물, 계란, 황백지단, 볶은 쇠고기 등 8가지를 싸서 먹는 것이다. 밀가루를 소금간을 맞춰 후루룩하게 한 다음 기름을 두르고 더운 번철에 조금씩 알맞은 크기로 얇게 얇게 부친다. 준비된 8가지 재료를 가장자리에 담고 밀전병은 가운데에 담는다. 밀전병에 8가지를 조금씩 털어놓고 겨자즙을 친 후 싸먹는 음식으로 각 재료의 맛이 잘 어우러져 맛이 있고 주안상에 색스럽고 싸먹는 재미가 있는 궁중 음식이다. 다음은 마른 안주 만들기다. 잣은 오엽성처럼 설립해 하나씩 끼워 다섯 개씩 하나로 만든 다음 붉은 실로 묶는다. 번이가 있는 은행을 소금을 뿌리면서 기름에 볶는다.
종이에 놓고 비벼 껍질을 벗겨 파랗게 만든다. 파란 은행을 꼬치에 끼워 모양을 낸다. 육포는 기름을 고루 바른 다음 석쇠에 살짝 굽는다. 구운 육포는 알맞은 크기로 자른 다음 잣가루를 뿌리고 생율, 은행, 튀긴 호두, 잣 등을 그릇에 모양 있게 담아서 마른 안주로 상에 놓는다. 네 만두는 여름에 만드는 찐만두다. 만두소는 오이, 표고, 쇠고기, 잣 등이다. 먼저 오이는 채를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기름에 볶아 빨리 식히면 아작아작해진다. 쇠고기, 버섯 등을 기름에 볶은 후 반쪽으로 자른 비늘 잣을 넣어 잘 버무려 만두소의 준비를 한다. 궁중에서 만들어진 이 만두를 미만두라 부르는 까닭은 만두의 모양이 마치 해삼을 닮았다 해 미만두라 불러지게 됐다. 빚어놓은 만두는 담쟁이 잎에 싸서 찌는데 담쟁이 잎에 향기가 있고 만두가 배보에 붙지 않는다. 다음은 대하찜이다. 대하찜의 재료는 큰 새우, 쇠고기 편육, 오이, 죽순 등이다. 새우는 찌고 오이, 죽순 등의 재료는 알맞게 썰어 넣는다. 칼로 다져 가루를 내 준비한다. 새우가 익으면 껍질을 벗겨 썬다. 잣을 육수로 개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어 잣집을 만들어 네 가지를 잘 버무려 완성시킨다. 도미면이다.
세 쪽으로 떠서 소금, 후추를 뿌린다. 도미 조각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혀 전을 지진다. 도미전 이외에도 각종 지단, 호도, 은행, 쑥갓, 파 등을 마련해둡니다. 돌냄비에 삶은 고기와 도미를 올린 다음 석이버섯, 표고, 미나리 초대, 다홍고추, 은행, 잣 등을 고명으로 얹는다. 이렇게 고명을 다 얹고 나서 다시 육수를 알맞게 부은 후 화로에 올린다. 어느 정도 끓게 되면 불려서 기름장으로 묻힌 쑥갓, 쪽파 등을 넣어 한 소금 끓인다. 음식에 진술할 수 있는 신설로다. 궁에서는 열구자탕이라 한다. 신설로의 주재료는 쇠고기, 곱창, 흰살 생선이다. 쇠고기는 무와 당근을 넣고 푹 삶아 건지고 육수는 청장으로 간을 맞춘다. 미나리 초대, 석이 지단, 계란 황백 지단 등 각가지 고명을 준비한다. 고기는 푹 삶아지면 건져서 편육처럼 썰어 참기름과 청장으로 무치고 쇠고기는 채 썰어 양념장으로 무친다. 석이지단, 계란지단, 생선전, 미나리 초대 등 모든 재료를 신설로 틀에 맞는 치수로 꼭같이 썰어놓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준비되면 삶은 고기, 날고기 등을 신설로 바닥에 깔아놓는다.
재료를 예쁘게 담고 나서 육수를 조심스럽게 붓는다. 육수를 부은 후 호도, 잣, 은행 등 고명을 얹는다. 고명을 다 얹으면 뚜껑을 덮고 준비한 숯불을 넣어 은근하게 끓인다. 열구자탕은 주안상의 탕으로 으뜸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대추 단자다. 밤은 껍질을 벗긴 후 채를 썬다. 대추쌀도 얇게 저며서 채를 썬다. 떡가루에 다진 대추를 섞어서 잘 찐 것을 절구에 넣고 친다. 떡을 손으로 길게 누린 다음 새알만하게 떼어낸다. 다음은 꿀을 발라서 썰어놓은 밤과 대추채를 섞은 고물에 골고루 묻힌다.
유자 화채와 오미자 화채를 소개하겠다. 유자 화채는 유자 껍질과 속을 모두 사용하는데 껍질은 채를 썬다. 유자 속을 밑에 깔고 배채와 유자채를 나누어 가지런히 담는다. 다음에 석류화를 가운데 장식한 후 설탕물을 옆으로 가만히 붓고 샷을 띄어 완성한다. 오미자는 달고 시고 짜고 쓰고 떫은 맛을 가진 한약재다. 오미자 화채는 우선 말린 오미자 씨를 좋은 냉수에 하룻밤 불려 우러난 물을 체에 받아낸다. 색을 알맞게 맞추면서 꿀이나 설탕을 풀어 달고 시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꽃처럼 썬 배와 잣을 띄운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나면 전수생들과 함께 시식을 하며 조리 기법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음식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조리기술과 함께 각가지 주방기구가 있다. 중요한 주방기구를 살펴보면 신설로, 전골냄비, 휘대접, 합, 화로, 초항아리, 시루, 돌솥세옹, 떡의 무늬를 넣는 데 쓰이는 각종 떡살 등과 주걱, 국자, 수저 등이 있다. 다음은 수라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라상은 12첩 반상 차림으로 일반 양반가의 9첩보다 찬의 수가 많고 상차림과 예법이 다르고 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라상 차림은 붉은색의 주치를 한 대원반과 소원반 그리고 전골 재료를 차비해 놓은 전골상을 차린다. 기명은 겨울철에는 은반상기, 여름에는 사기반상기를 쓰며
수저는 사철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또한 식사 도중 세 명의 상공이 시중을 드는데 그중 나이가 많은 상공은 소음반에 앉아 기미 상공이라 하며 검식을 하고 또 한 명의 상공은 대원반에 앉아 그릇의 뚜껑을 여닫고 여러 가지 시중을 들며 전골 상공은 전골을 만들어 덜어 올리는 일을 담당한다. 궁중음식의 기술은 궁중에서 내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대를 이어 전승돼 왔다. 특히 조선 중기에 이르러 궁중음식은 한국음식으로 훌륭히 꽃피우게 됐다. 이를 이어받아 궁중음식을 한국 식생활의 모범으로 삼고 올바로 전승 보존하는 것은 크게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